자,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 볼 내용은요, 이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한 어린이에게 있었던 아찔한 사연인데, 자, 이 통학버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? 최 기자. 네, 지금 얼마나 또 놀라운 영상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이 통학버스 안에서 지금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아이를 봐주시면 됩니다. 간식을 먹는 아이가 지금 누워서 입안으로 간식을 이렇게 먹다가 지금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가요. 이 아이가 일어나서 지금 이제 버스 기사에게 슬금슬금 다가갑니다. 그런데 행동이 좀 이상해 보여요. 목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목에 걸린 것처럼 위험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 이상한 아이의 행동에 기사가 문을 열고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갑니다. 안전한 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더니 응급처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. 이 통학버스 기사의 재빠른 대처 덕분에 다행히 아이는 호흡을 되찾고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인데 이 차에서 저렇게 누워서 아이가 간식을 먹으면 너무 위험하겠죠. 그런데 통학기사의 이 훌륭한 대처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. 자, 이 아이들의 행동은 진짜 이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이 어른들의 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.